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아니, 제가 네네. 핸드폰도 잘 안 하고, TV는 없고, 문명에 되게 늦은데, 핸드폰 자주 만지작만지작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전화하잖아요. 업무 외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한다. 그런데, 우연히, 그녀가 죽였다. 그녀가 죽였다.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네네. 여자분들 중에 살인하신 분들, 특집극을 만들어봐.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AI로 이렇게 기술로 해가지고, 직접 자기의 살인 사건을 나레이션 하는 형태로, 고유정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아... 이은혜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에. 실제로 진술해놓은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어서 그걸 틀은 줄 알았어. 아닌 것 같고. 저도 찾아봤는데 저 사건 중에는 전현주 씨의 살인 사건으로 뭐 박초롱 빛나리 미성년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고 나오면은 저희도 찾아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이지만 강제추행이든 성관계 아니면 신체적 접촉이든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경우 이 경우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실제로 뭐 추행하고 강간하고 다 합쳐보면 우리가 조사받았던 범죄 사실이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여성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었대요. 실제로는 우리 의뢰인은 좀 거부를 하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여자가 많이 달려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고 여자는 이제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니 고소를 한 거지. 배신을 당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거나 한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서 고소한 사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한 건은 딱 이제 당하자마자 가가지고 해바라기센터 가서 DNA도 채취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빼박으로 가거든요. 범죄 사실이 많아지고 기간이 장기간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뭐가 볼게 많아져. 그렇지. 이건 왜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때쯤에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도 이때는 왜 안 했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지잖아요. 본인이 작살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든 피의자 입장에서든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인제서야 고소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사실관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진짜로 어느 정도 정신적 지배가 있었다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당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 그럼 수차례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범죄 사실을 고증해서 써야 된다. 맞습니다. 증거와 다 맞춰내서 써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게 필요한 거고 맞아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했을 때에는 고소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정확하게 추론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 중에 그렇죠. 한두 개라도 두세 개라도 완벽하게 쳐낼 그렇죠. 수 있는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범죄 사실이 고소될수록 한 두세 개만 깔끔하게 쳐낼 수 있어도 그럼. 뭐야 이게 여자만 거짓말이네?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통으로 그냥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 고소하면 고소의 그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 고소했다고 생각해봐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편해. 10년 전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당한 게 당한 건가? 미투를 생각해보면 몇몇은 했어도 오래전에 한 게 맞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그런 사실관계 맞으면 좋아. 이게 점점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거짓으로. 그러면은 뭐 작년에 헤어진 내 여자친구 너무 좀 화가 나. 그럼 고소하는 거야. 맞아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실제로 저희도 아니 전 한 10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한 거야. 다 불기소 났어요. 사회가 이렇게 미쳐 날뛰니까 최근에 법원에서도 고소인의 일관적인 진술만 처벌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미투 운동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어지간하면 고소인 말 듣자 전원합의체로 폐기된 건 아니지만 정면으로 약간 배치되는 듯한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피해자의 진술 역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뭐 간접적인 증거로 공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조서도 일부의 내용만 탁 꼬집어가지고 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이거 자백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서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고 공판 중심주의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공판에서 모든 걸 볼 필요도 있다. 너무 이렇게 사람만 가둬놓고 조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맞는 거죠.
한쪽으로 많이 쏠렸었는데 그게 이제 반대쪽에서 좀 끌고 오니까 그렇죠. 약간 중립적으로 살짝 옮겨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저희가 수회 벌어진 성범죄 벌어진 때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에 이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해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니까 고소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애시당초 안 될 것 같으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나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자백한다거나 나는 안 했다고 억울하지만 혼자 가서 막 횡설수설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적으로 삼가고 타이트하게 피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 한두 개 내지 두세 개 확실하게 물고서 빼낸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네. 영상을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이제 송출하는 거예요. 송출하세요. 야, 쎄 하다 쎄 해. 나는 그래서 그녀가 죽였다 보고 싶다고 그녀가 죽였다 뭐 보고 리뷰 영상 찍고 뭐 나 그거 완전 예고편이 있더라고 2분 넘는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을 보면서 만들어보는 네.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